하이델베르크는 사실 어렸을 때 봤던 황태자의 첫사랑이란 영화로 알게 된 도시다. 그 영화의 소재가 된 곳이 붉은 황소라는 카페다. 들려오는 합창 소리가 발길을 이끈다. 전통의 카페답게 실내 장식품이 온통 역사가 되어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합창으로 카페 안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. 노인들은 낮에 자전거로 30km나 달리고 맥주 한잔 하러 온 자전거 동호 회원들이다.